그 문제 학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아동들의 부모님들은 왜 선생님은 그 아이를 좋아하지 않느냐고 있어요. 서희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A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교권 추락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A씨는 작년에 서희초로 발령된 신규 교사이고 1학년 담임을 맡았다고 합니다. A씨의 반에는 4명의 문제아들과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A씨의 반에서 한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사건이 일어났고 학부모가 A씨의 핸드폰으로 수시로 연락하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 애들 K를 어떻게 하는 거냐, 교사 자격이 없다 등 A씨에게 폭언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수한 학부모의 잦은 연락으로 힘들다, 소름 끼친다, 방학하면 휴대폰 바꿔야겠다, 작년보다 10배 더 힘들다고 동료 교사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17일 월요일 조퇴를 했고 18일 화요일 출근하지 않은 A씨의 차가 학교에 주차되어 있었고 동료 교사들이 A씨를 찾던 중 교실 창고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서희초등학교는 이 사건에 대해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입장문은 한 차례 수정되었으며 학부모회가 검토한 뒤에 수정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문에서는 해당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사안은 학교에 지원하에 다음 날 마무리되었다고 적혀 있었지만 수정된 입장문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입장문에서는 고인의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첫 번째 입장문에서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적혀 있어 학교 측은 A씨 사망 원인에 대해 학교, 학생, 학부모의 책임을 지우려는 태도, 사망한 교사보다도 학생들을 중요시하는 듯한 태도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락한 교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제기가 큰 문제로 대두되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A씨 죽음의 원인을 학부모로 꼽으며 신상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견과 교권과 교사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권이 추락한 지는 오래됐고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것도 되게 오래됐고 교사한테도 인권을 굉장히 있었고요.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동학대로 연결되어 있는 현실이 되게 교사로서 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서희초 교사의 사망 사건과 추락한 교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